10년 동안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유명한 4층인데 또 나와. 괴롭히시고. 초반 갔더니 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중간 단계는 저를 불러서 접으네요. 그럼 이제 열받아가지고 후배를 혼내겠지?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내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쪼꼬미들. 오늘 홍경아입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저는 모델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데뷔 연도랑 데뷔했던 나이랑 실질적으로 저랑 자윤주 씨가 97년도에 데뷔했거든요. 최초 공개. 그러면 모델계에 입문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사실 뭐 방송에서는 제가 슈퍼모델 대회를 나가서 뭐 입문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컬렉션에 처음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혀가지고 제가 이제 발탁돼서 한 거였는데 삼성동에 오래 살았었어요. 강남에. 근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청담동이잖아요. 근데 거기 모든 모델 에이전시들이 다 청담동 아니면 압구정동에 많이 있었어요. 그 갤러리 앞에 맥도날드까지 친구들하고 맨날 걸어가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나간 애들이 있으면 뭐 세시나 막 이런 데서 막 사진도 찍고 기자님들이 명함도 주고. 모델이 아닐 때? 네! 모델 해보지 않겠냐. 왜냐면 제가 중2 때부터 거의 키가 176이었으니까 제가 많이 큰 편이었거든요. 막 제가 지나가면 이제 같은 근처에 있는 막 그 남학생들이 키도 막 크다 무서워 속닥속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생 막 이러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접고 다녔어. 근데 그 키 큰 애들의 특징이래요. 이소라 언니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등이 구부정하게 보였나 봐요. 저희 엄마가 너 누가 그렇게 이렇게 걸으래. 꽤같이 제가 뭐 걷는다면서. 모델학원 그 엘리트 에이전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청담동에. 거기 저를 갑자기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160만 원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가 저를 이제 우리 에이전시에서 갑자기 대표해서 나가라는 거 오디션을. 그래서 저만 됐어요. 오디션에. 저는 태국 선생님 그 시즌에 저랑 장윤주 씨를 발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칭모대 칭하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뿌듯하거나 제 성격상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사실 욕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모델한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하니까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런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긴 해요. 사실 저는 예전 같은 경우에 후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모델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모델들의 영역도 되게 넓어졌고 많이 좋아졌죠. 식사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개런티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2년 동안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유명한 잡지인데 근데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되게 확실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델들을 보는 약간 시선 같은 게 되게 좋아졌어요. 저희 때만 해도 잡지 찍고 광고 찍는 게 모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해외 활동도 하고 뭐 하이패션 하는 모델 따로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막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이미 진짜 많이 들었어. 전 사실 그렇게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적은 사실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 재수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델 할 수밖에도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사실 노력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한동안 뉴욕 갔다 와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허리 마사지하면서 뼈 다 맞추는 거였어요. 10년을 다녔어요. 평균 20만 원씩 이었어요. 1회. 저는 버는 돈을 다 거기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고 수영하고 침 다 맞고 필라테스를 했어. 그래갖고 몸을 좀 정상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성장기 때 못 먹으면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근육이 자란 게 없고 높은 힐을 신고 아까 60m를 왔다 갔다 한 120m를 할 때 그걸 경보하듯이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럼 자기 직전에 다리가 발가락이 다 꼬여. 모델로서 제일 힘든 점? 예쁜 옷 입고 뭐 새 옷 입어보니 너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컬렉션 할 때 쇼를 한번 하려면 한 5번을 가서 옷을 입어보거든요. 그 옷이 완성된 옷이 아니고 대부분 가봉하는 옷이야. 왜냐면 저한테 맞춰서 옷을 만드니까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에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온몸이 다 긁혀요. 아무리 조심해서 벗어도 한 시즌에 30개 이상씩 하니까 그거를 이제 100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피팅하고 또 입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옷 입고 벗고 옷 입고 벗고 옷 입고 벗고 하는데 너무너무 질렸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핏 입고 어떤 재질만 알면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감이 딱 오거든요.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굳이 안 입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밥을 주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촬영할 때도 밥 주고 하는데 모델들을 새벽에 불러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저 밥 먹고 싶은데 이러면 뭐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밥을 못 먹으니까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갔거든요. 저는 시력이 나빠진 줄 알고 영양실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거든요. 겨울에
거의 벗고 여름에 옷을 껴입어요. 반 시즌을 먼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40도 되는데 무스탕만 입고 제가 찍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쓰러져서 한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일사병에 걸려서 12시간 태양볕에서 찍으니까. 아니면은 영하 16도에서 비키니를 입고 촬영을 하다가 제가 그 핏줄이 다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추위하고 그 더위에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나요. 그럼 뭔가 인종차별을 당한 썰 많죠. 지금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때는 동양모델 가면은 보자마자 다운머리 들어오자마자 아, 가라고 그래요. 그 캐스팅 디렉터가. 그래서 저는 막 힘들게 제가 사실 길치거든요. 종일 댄치들을 갖고 다녔어요. 골목을 막 찾아가가지고 힘들게 막 한 시간 걸려서 갔더니 다운머리 들어오자마자 가라고. 제가 오프닝 모델이었는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바뀌고 그게 뭐 허다했죠. PT를 갔는데 되게 유명한 디자인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근데 저한테 오프닝 옷을 주셨어. 첫날 갔더니 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이게 생각이 바뀌셔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배 언니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선생님이 그 선배 언니가 좀 친분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디자인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미안해 경아야. 이번에는 선배 언니한테 줬는데 다음번에 널 줄게.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모델에게 그게 없었다 이렇게 한예진 분이. 저희 때는 선배 언니들이 오면은 자리에 앉아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거기에 숙이고 있었어. 만약에 제가 메인 모델을 뭐 오프닝 피날레를 해요? 그러면은 또 나와. 괴롭히시고. 만약에 후배 중에 너무 눈에 띄거나 늦는 애가 있어. 중간 단계는 저를 불러서 저도 혼내요. 그럼 이제 열받아가지고 후배를 혼내겠지?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내고 말았어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제일만 하면 되는 거고. 저랑 윤주 씨가 동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많이 혼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애들이 저희 아래에 있는 기수 애들은 아 원래 안 혼내나 보다 이렇게 문화화된 거죠. 네, 쪼꼬비들. 제가 모델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하면서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쪼꼬비들뿐만 아니라 새로 이렇게 유입하시는 이 쪼꼬비들을 위해서 제가 그전에도 했을 법한 얘기지만 또 한번 얘기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언니 이런 얘기 궁금해요. 뭐 진짜 언니처럼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비주의를 나름 고수하긴 하지만 여기서만 제가 거짓말을 빼고 제가 진짜 저희 얘기들을 한번 많이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